아, 엄마 괴롭다 괴로워 사는 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보여도 엄마 속이 곪아 썩어져야 된다. 맞아. 근데 집에 우리 같이 이렇게 보시던 양반이 쫓아다니면서 울어. 누가?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네 집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크게는 아니어도 물떠놓고 자손들을 위해서 빌던 할머니가 있나 시아버님. 봐. 근데 그 할머니가 쫓아다니면서 울어. 내가 마음 먹고 뜻먹은 대로 안 돼서 이렇게 말하자면 엄마가 도와주려고? 아니 도와주려고는 도와주려고 근데 자손이니까 불쌍하겠지. 일단 그런 게 있어서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운다 그래. 근데 대주님 같은 경우도 우리 남편? 대주님 같은 경우도 내가 하는 대로 뜻대로 지금 안 풀리고 있는 형국이야. 이렇게 말하자면 동서남북이 있으면 중앙까지 딱 막힌 형국이시라. 아빠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원숭이띠 저기 나보다 2살 많아요. 원숭이띠? 7월 12일 음력으로. 그러니까 성씨가? 65죠. 응, 정씨. 성씨가. 하동정 씨. 이 양반 사 데리고 사냐고 했었어, 엄마. 밤 12시 반에 태어났대. 12시 12시. 반? 밤중에. 밤중에. 7월 12일 음력. 엄마, 근데, 뭘 문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내가? 해결이 안 되고, 엄마나 아빠나 둘 다. 아, 내가 지금 그게 저기요. 교통사고 났었어요. 2달 반 됐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문서를 큰일 났다.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쉽게 말하자면은 합의가 안 됐어도 합의는 되는 걸로 보여. 합의는 되는 걸로 보되, 10월 달에 하려고. 그냥 머리가 다 뇌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휴증이 있을까봐 내가 지금도 한 번씩 병원 가요. 그러니까 합의는 되는 걸로 보이는데 엄마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겠다. 아, 돈이? 욕심 부리면 어쨌든 엄마가 원하는 대로는 힘들어.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아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아, 요 정도면 이렇게 해야지 막 다른 사람들 맞고 이게 욕심 너무. 욕심 부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형국이야. 근데 엄마 사고가 한번 또 있어. 언제쯤이야? 올안 넘기겠어. 음력으로 동지 10, 동지 또달 12일 왔다 교통사고요? 그래. 교통사고. 또 버스 타고 다닙니까? 엄마 조심 많이 해야 돼. 횡단보도 이런 것도 걸을 때 조심 많이 해야 돼. 왜냐면 사고 수가 12월 달에 있다고요? 11월, 12월. 내가 봤을 때는 12월로 가까워 보여요. 11월 말 정도. 사고 수가 한번더 보이는데 그때는 그게 있어요? 엄마가 병원에 신세를 오래 져야 되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그때 꿈자리 약간 사납거들랑 어디 나가지 마. 나가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꼭 차로 인해서 사고만 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엄마가 걸어가다가라도 누구한테 받칠 수도 있는 넘어질 수도 거고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좀 엄마 조심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 근데 자손공으로 흐트러지라는 형국이다, 엄마. 자손 무슨 말이야?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자손 때문에 우리 애들 때문에 아들만 둘인데, 아이 없는데. 자손공으로 조금 마음이 아플 일이 있어. 자손 자식 때문에 때문에? 놀랄 일이 있어. 그럼 우리 손자가 지금 권투 선수 한다고 중학교 3학년 16살인데 시합 나간다는데 어디 다칠라나? 자손 때문에 놀랄 일이라는 건 아무래도 몸수로 이런 게 많겠죠, 엄마? 왜냐면 뭐 어린애들은 뭐 돈의 환란을 겪을 일은 거의 없으니 근데 자손 때문에 엄마 놀랄 일이 있어. 그러니까 올해요? 예, 올해. 언제 올해 때문에? 이게 다 겹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음력 10월. 그러니까 엄마가 10월, 11월, 12월에 수가 사나운데 네. 12월에는 엄마 몸수고 이렇게 말하자면 10월 달에는 가을에는? 자손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자손궁 때문에 놀랄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엄마가 주의 좀 시력 잡고 시켜주시면 시력. 좋겠어. 저 그렇게. 하는 일은 어때요, 지금? 엄마는 사람 상대하네? 예. 구설대에 오르겠다. 언제요? 말로 조금 엄마가 지금 조심해야지. 말로 남일산동이 주저앉는 형국이시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거겠죠. 내가 그냥 뜻하지 않은 말 한마디에 말하자면은 덮어쓰는 형국이라 조심해. 금전은 괜찮아. 금전은 돈좀 괜찮은데 벌겠어요? 돈은 괜찮아요. 금전은 열리는 형국인데 사람 때문에 속이 시끄러워라 머리가 아프라는 형국이시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유의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 지금 땅 파는데 토지 회사 들어갔거든요. 좀 팔겠어요? 아까 전에 문서를 가지고 엄마 왔다 갔다 할 일이 아, 그게 있다고 일이라는 거, 했어. 그거구나. 근데 토지를 가지고 하겠다. 땅? 올해는 힘들어, 엄마.
올해는 힘들어 못 팔아. 어, 내년 3, 4월이 들어가면서 팔아. 어, 3, 4월이 들어가면서 파는데 올해 문서운이 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왜 안 되냐고 하면 엄마는 쉽게 말해서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엄마가 얻으려고 하면 절대 올해는 손해가 나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문서를 하더라도 어디서 세도 세. 만약에 금전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받았어. 그러면 금전으로 센단 말에 그만큼 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문서는 들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그것도 문서죠. 저기 남을 등기를 내주니까 그렇지. 땅을 내가 팔고. 어, 그러니까 자꾸 문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직업은 엄마 잘 선택하셨다고 부동산. 어, 토지 경매에서 어, 들었어요. 잘 선택하신 것 같아. 엄마는 이렇게 사무직 안 되고 어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펜떼 굴리는 그런 직업 절대로 안 맞아.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를 많이 하고 어 그런 직업이 엄마한테 맞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거는 잘 선택하셨는데 올해 운년에 워낙 운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 엄마가 생각하는 만큼. 그래서 어 어쨌든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그나마 유지는 되신다. 근데 올해 큰 성사를 매매시키기는 힘이 든 영국이다. 어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아 엄마. 다른 건 우리 아저씨는 어때요? 라시도 내가 넣었거든요. 우리 회사에. 그런 회사에 부동산 땅 파는데 토지 경매 회사라고. 직업이 없어갖고 내가 넣었어요. 돌길에. 아저씨는 그게 직업이 거기다 넣어줬어도 백년 백수라고 보면 돼. 평생을 엄마가 덕으로 살았어. 맞아. 어 그리고 엄마가 시집을 올 때 복을 안고 왔어 이 집에. 어 그래서 엄마가 시집 온 다음에 엄마 집은 그렇게 좋은 일이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복댕이가 나간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저, 이 정씨 가중은 살린 거나 매나 봐 진배 없으시다. 그런데 어 아빠는 그냥 직업 갖고 있는 게 다행으로 근데 더 쓰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남 다니 빚이 있지만 왜? 어 나 그래. 그러니까 더 저기 하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목숨 부지하고 사는 거 다른 건 없고 어 그런 건 없어. 아빠는 사고 수도 없고 다른 것도 다 없어. 근데 엄마가 조심을 해야 돼. 올해는 어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사고라든지 큰 사고 수 엄마한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좋아. 그리고 직성이 있어 쎄. 내가? 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느낌으로 예감으로 굉장히 일반인보다 많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엄마 느낌이 좀 그렇구나. 그게 엄마가 잘 꾸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따라다니면서 빌리는 할머니가 있다. 그 할머니도 꾸며 어, 보인다. 그 할머니가 가르쳐줘. 알려주는 거야. 느낌으로 예감으로 꿈으로 꾸며 보인다. 응. 그러니까 와서 뭘, 앉아 입고 가고 잘 활용을 해야 돼. 근데 엄마가 그렇게 복신 잘, 우리가 말하는 복신이거든 그게. 복신인데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일어나지 못한 거야. 그 복신이 왜? 엄마가 무시를 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조금 느낌이 있고 예감이 있지 뭐 이렇게 아, 내가 좀 직성이 세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어떤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할머니를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대우를 못했을 때 그치? 그치 최선을 지내주는 그런 부분이 크다고 봐. 다른 데 가면 그 무당한테 실려갖고 그 할머니가 나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 그니까 막 자꾸 치고 들어온대. 어 맞아. 그러니까 딱 들어올 때 엄마 아까 들어올 때 그 할머니가 따라 들어오거든. 치고 어, 들어온다. 어. 그러니까 그 가르쳐주더라고. 그러니까 웬만한 무당집에서 전 보지 않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내 할머니 내가 위하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시주당을 위하던 집이었군 있는 집. 아 이런 걸 이렇게 안 차려 요런 식으로 안 차려놨어도 그냥 물 떠놓고 옛날 식으로 빌더라고. 어,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빌던 집안 차려놓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말하는 조상이라는 건. 내 자손을 해를 놓고 싶어 하는 조상은 하나도 그쵸. 없어. 도와주려고 하지. 어, 도와주려고 하지. 근데 그게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거든요. 어, 근데 그 할머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쫓아만 다니는 영국이다. 어, 그 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 할머니를 좀 잘 받으시는 게 좋겠다. 어, 그렇게 하면은 엄마 집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확 일어나야 돼. 근데 고생은 진짜 엄마 엄청 많이 했어. 네, 그리고 지금 보기에는 말짱에다 4대 6천 마디 안 아픈 데 없어. 네, 어, 머리 아픈 것처럼 어깨 아파. 어깨 아픈 것처럼 허리 아파. 허리 맞아. 아픈 것처럼 무릎 아파. 어 그래. 근데 맞아. 그렇다고 해서 딱히
큰 병은 아니야. 약 아니야. 먹으면 낫는 병인데. 네, 맞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끓인단 말이야. 그게 말하자면은 그 조화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셨기 때문에, 실려서 얘기하면 뭐해. 일단 도와줘야지. 그럼. 맞잖아. 뭐, 사람이 사는 데는 어쨌든 금전이 우선이니까. 금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금전은 올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큰 운은 없어. 큰 운은 없는데. 아니, 가을에 합의만 좀 잘 되면. 교통사 합의를 안 봐가지고. 그 사고 난 거. 합의는 되겠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근데 너무 욕심부리지 마셔라. 그렇게 하면 괜찮으세요. 어쨌든 합의는 이루어진다. 저희 아들 좀 물어볼게요. 직업군인데 지금 40살. 그리고 닭띠. 아니 42살. 양두? 42살. 양띠. 응 맞아요. 그 저기 뭐야. 양력 1월 28일 날 났는데. 그러면은 음력으로 12월 18일 날 났고. 애매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음력으로 따지면 양띠고 이렇게 하면 원숭이 뜨고 그래. 음력으로 따지면 음력으로 하면 저기지 원숭이지. 잔나비 뜨잖아. 그렇지. 11월 저 저기 12월 11일 날에 음력으로는. 그러니까 그 전해에 났어. 한 달 차이로 그렇게. 음력으로 하면은 원숭이 뜨고 양력으로 하면은 80년생이니까 양띠고. 그죠? 그렇게 됐어. 애매하게. 그러니까 80년생으로 해야 돼요. 79년생으로. 음력으로 하면 음력으로 해야지. 음력으로 하면 79년생이지. 12월 열흘 하는 날이지. 그리고 원숭이지. 그러면 또. 그리고 양력으로 하면 80년 1월 28일이고. 한 달 사이로. 엄마 진짜 미안한 말인데 일부 종사하기 힘들다. 예? 42살. 직업군인이에요 지금. 공수부대. 직업군. 아들 하나. 직업군인이든 사업자든 사주에 부부궁에 이별의 수가 한번 달아 그랬어. 언제쯤에? 말은 한 살 더 많아. 저기 78년생이야 말은 하나. 7월 6일. 말은 한번 봐보세요. 7월 6일 음력으로. 78년생. 해빈. 아들이 45에서 47 사이에 이렇게 말하자면 그때 한 번에 부딪힐 일이 있어. 아 지금 하느라고? 근데 그때를 잘 넘겨야 돼. 근데 아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 아 우리 아들?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로 따지면 그 며느리가 사주가 자체가 세. 그래서 조금 넘기기는 힘든 수준이긴 해. 그러니까 그때만 잘 조심하고 나면 괜찮고 직업 선택은 굉장히 잘했어. 선생이요 유학교육과 나왔고. 어린이집 선생님. 직업 선택은 굉장히 잘했어. 두 부부 두 딸. 성격이 잘 맞아. 우리 아들 아들대로 또 군인 막 한 마리 못 있어 펜트 물고. 맞아. 행정학과 나왔는데도 일부러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구하고 공수부대 지원해갖고. 잘했어. 직업 선택은 굉장히 잘했어. 며느리로 인해서 45살 되면 좀 싸울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뛰어넘으면 이 부부간에는 금전으로 환란이 됐진 않아요. 금전으로 환란이 났거나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진 않는데. 저기 16살짜리 손자는 어때요? 3월 12일, 22일 양력으로 3월 22일 날 났어. 중학교 3학년 16살. 2005년도에 났어. 3월 22일 음력 양력으로. 음력은 잘 모르고. 음력은 2월 며칠 날인데. 그래서 지금 콘트 선수 한다고 시합 나간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걱정돼. 맞을까. 얼굴 엄청 이쁜데. 얘는 괜찮아요? 체육고등학교 간대요 지금. 괜찮아요. 체육고등학교 움직이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이름이 나라는 사주야. 모르래도 이름이 나라는 사주인데 그게 말하자면 차라리 공부하는 것보다 몸으로 움직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고 고등학교도 가만히도 못 있어. 네,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안 하는 애는 아니야. 옷도 이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 사주 때만하냐고 그래. 체육고등학교 간다 해. 그리고 콘트선수 된대. 보내도 돼. 아, 지금 맨날 이거 체육고등학교 그리고 있고 사익 있다가 목요일 날 다음 주 시합 나간대. 그래서 나 얼굴이랑 맞고 막 매맞은 건데 나 지금 간이 통기통기해서 괜찮아. 크게 저기하진 않겠어. 근데 올해 한 번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성공으로 놀랄 일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크게 다치진 않아. 뭐 어디가 부러지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놀랜다는 건 그렇겠죠. 할머니들은 그렇잖아. 조금만 내 자손아 내 까지기만 해도 기스만 나도 속이 아프지. 그치.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근데 좀 그런 수전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 고집을 꺾지는 못해. 고집이 엄청나요. 정신 고집이 세? 작은 아들은 그 40살이고 닭인데 아들만 둘이거든요. 작은 아들 두 살을 닭 뛰고 저기 음력으로는 9월 달이고 저 양력으로는 10월 19일 날 났어. 음력으로는 9월 20일인가 23일인가 났는데 음력으로는. 여기는 타고난 식복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혼수 없어요? 여기는 이혼수가 없어. 차라리 더 봤을 때는 여기가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찌걱찌걱도 절대 이별 수가 없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큰 아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엄마의 신줄이 아까 얘기했던 그게 우리가 신이 와도 그렇잖아. 대대로 물려간다고. 근데 그 할머니가 왕래를 많이 해. 자손한테도. 큰 자손. 엄청 이뻐했어. 키웠어요. 큰 자손한테 왕래를 그러니까 많이 해. 그러니까 중손자 키웠다고 당신이 나 장사할 때. 그러니까 큰 자손한테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다 보니까 신줄이 센 거지. 거기가. 그래서 이 작은 지금 신유생 나는 요 작은 저기는 괜찮아. 괜찮아. 회사 한번 옮겨. 언제? 내년 못 가서. 또? 내년 생일달. 내년 생일달. 왜냐면 근데 아까 그랬잖아. 45 이후에 풀린다. 45 전에는 원래 이 자리를 못 잡아. 아, 우리 자나들이? 근데 내비둬야 돼. 자꾸 옮겨서. 내비둬야 돼. 내년 안 되는데 또 내년에 옮긴다. 내년에 또 옮겨. 근데 괜찮아요. 옮겨도 옮겨도 상관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손해볼 짓 요만큼도 안 해. 절대. 꼼꼼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걱정하는 것만. 마누라는 괜찮아요? 괜찮아, 마누라는. 마누라는. 격리해거든. 괜찮아. 둘은 찌걱찌걱 그러니까 큰아들보다 더 돼. 근데도 여기는 크게 이혼수가 닿거나 이별수가 닿지가 않아. 근데, 큰 자손이 좀 문제. 큰아들이. 거기는 그냥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 엄마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좀 그럴 수전이 있다. 자손들은 괜찮네, 엄마. 그 시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시겠어요? 지금 기저귀 차고 계시는데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든데. 연세가 요양보호사 두 명이나 불러주고 내가 똥 받은 애다가 이제 시골 집에다 갖다 놨지. 연세 소띠 84. 곧 돌아가신다고 누가 하더라고요 작년에 전 보니까. 근데 안 맞아. 올해 안 돌아가시고 생일은? 생일은 저 음력으로 1월 25일. 내년 못 넘기시겠다. 기저귀 차고 있어. 내년 못 넘기시겠어. 그럼 내년에 돌아가시나? 올해 돌아가시나? 내년에? 올해 돌아간다 했거든. 안 돌아가시잖아. 작년에 봤어. 12월 달에 그때. 올해 돌아간다. 사자가 처있질 않아. 서있어야지 얼른 돌아가시나. 사람이 가려고 하면 사자가 보여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자가 처있질 않아. 근데 사자가 친년이 내년. 내년 들어서야 돼. 내년에 들어가신다. 내년 음력으로 코피고 입힌다. 3-4월 정도 되시겠다. 내년 봄에? 그냥 누워서 그렇게 기저귀에 달아놓으면서 우리 집에서 몇 달 계시다. 시골집 가고 싶다. 시골집에 유학부사 오후에 돈 주고 둘이나 불러놨다니까. 직장 다니려고. 시아버지는? 내년 돼야 돼. 내년. 시아버지는 89인데 시아버지도 그래서 좀 불편해 그래요 지금. 시아버지는 안 돌아가시겠는데. 그죠? 시아버지가 먼저 가시겠죠? 왔다 갔다 걸으면 거니까 천천히. 시아버지는 안 돌아가시고. 말도 못하시고. 안 돌아가시겠어? 그러니까 조금. 우리 지금 세 번 치려야 되는데. 저기 친정엄마 92세인데 또. 아이고 장수 집안이시네. 친정엄마 혼자 살아. 근데 거기도 아직 안 돌아가시겠죠? 뭐 아니 나 그럼 복립은 내 얼 폼에. 근데 안 입어. 그래서 하나도 안 맞추구나. 저 성남까지 가서 봤는데. 그 유튜브에 나온 거. 어려워? 세 번 다 축추석 난다 하더라고. 올해 복립은 나 복 안 입었어요? 복 안 입었어. 올해는? 올해 복 안 입었어. 복 입을 수전이 없어.
올해 봉임이 됐어요. 세 분. 어. 어르신들이 세 분 계신 게 고맙다. 보는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보게 볼 수는 없어. 어. 내년 가야 돼. 어. 내년에 시어머니가. 또 궁금하신 뭐,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니 나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부동산 그 토지 땅 파는 경매로 이제 우리 사장이 땅을 사오고 우리가 이제 파는 거예요. 한 30명 되더라고 직원들이. 근데 아 다른 사람 팔았고 돈을 잘 벌어. 1,000만 원짜리 팔면 100만 원씩 벌고 또 월급 100만 원 받고. 근데 아 난 한 번도 지금 서너 달 됐는데 못 팔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어. 얼마만 받은 게 미안하잖아.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다른 데 엊그저께 어제 옮겼어 또. 옮긴 데 괜찮아요? 어제 옮겼어. 옮겨 앉은 게 훨씬 더다. 옮긴 데가 더나? 어제 옮겼어. 데가, 옮겨 앉은 데가 어제 훨씬 더 나아. 어제 옮겼어. 어제 옮겨,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옮긴 터가 훨씬 낫고 올해는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 못 팔아. 어. 그러니까 엄마가 팔고 돈 많이 벌더라고. 다른 사람들. 식당 있었더라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그거 가을에 10월달에는 합의금 합의인데 6개월 후에 내가 4월 23일에 사고 났는데 내가 이제 머리 뇌출혈이다 보니까 조금 피가 고여갖고 머리 이제 그것 때문에 휴증 있고 이제 목 디스크에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물리치료를 받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받고 10월달에 합의하자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이제 말 하기가 뭐하니까 법무사님한테 부탁을 했어. 15% 주기로 하고 만약에 1,000만 원 받으면 150 주기로 하고 나 850 갖기로 하고 맡겨버렸어 서류를 내가. 그러니까 잘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그 전문의로 많이 하고 있다. 합의는 돼. 합의는 되는데 되겠죠. 엄마. 그것은 나한테 막 직접 좀 해줘 그랬지. 그래서 아니 나는 맡겼다고 지금 더 치료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아, 되기는 되겠죠. 10월달에 나오겠죠. 돼요. 합의는 이렇지. 조금밖에 안 나와. 엄마가 생각했고 반감은 아니야. 한 2천 생각하고 있거든. 거기 300 주고 1,700 잡고 있거든. 안 되겠어. 조금 빠지겠다. 아, 우리 아씨는 돈 못 벌겠죠? 금전이 붙어 있질 않아. 아빠가. 아, PC 카드비 2천이래. 그래서 우리 회사 넣어줬다니까. 넣어주고 나는 이제 내일 어저께 옮긴 거야. 그런데 그런 회사가 시청 앞에 소원 앞에 많아. 부동산 사무실 그런 것이 토지 파는 데가 경매에서. 그래서 우리 아씨 전에 있던데 넣어주고 나는 이제 어저께 다른 데로 옮겼지. 그래도 많아. 손시청 있는 데가. 토지 파는 데가. 월급이 있으니까 기본 못 팔아도 한 150, 140 주니까. 엄마는 살려면 그 할머니 잘 받으세요. 아 그래요? 나는 최소만 지내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몰라서. 할머니 대우라는 건 그러니까 할머니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왜 다락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락이 없잖아. 없어. 그러니까 농간에다가 이렇게 말해서 붙박이장 요새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다 이렇게 모셔놓고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쟁인 줄 알지. 그 뭐 누구한테 보여주나? 그 잠재다. 예, 그렇게 해서 모셔놓는 거. 말하자면은 옛날 그 신주단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그거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만들어 드리면 아 내가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 거기에다 이제 뭐 담아? 쌀을 담아놔요. 근데 본인이 하시면 안 되고요. 무속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요. 그렇지. 무속인들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서 자리 잡아서 그렇죠. 집 안에다. 네. 나한테 진짜 만약에 신이 와보면 어떡해. 신은 안 와. 신이 이렇게 늙었는데 올 것은 다 써왔지. 늙은 사람 안 써먹잖아. 60 넘은 사람은 써먹 가끔 써먹는 경우도 있긴 한데 60 넘어서? 엄마는 안 와. 아니 나 젊었을 때는 막 저기 하더라고. 그치 그래도 그 시기 다 넘겼기 때문에. 아 그렇지. 큰 며느리도 넘겼죠? 큰 며느리 42살인데 큰 며느리도 막 한동안 아가씨 때 그랬다더라고. 진짜 엄마 그러는데 신이 와갖고 막 구대고 난리가 났다더라고. 뛰느라고 그랬다더라고. 큰맨들 괜찮죠? 괜찮아. 7월 6일생이 음력. 괜찮아. 42살 말띠 말띠는 43살이요? 그래요? 말띠예요. 아 맞아요. 43살이네요. 신이 와서 불림을 할 사주는 아니야. 천일 때 뭐 그랬다 들어 놀려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부를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신이 와서 할 것 같으면 눌려서 뭐 해서 되지 먹겠네. 먹겠네. 응. 그래도 시기 잘 넘겼기 때문에 괜찮아. 감사합니다. 네. 네.